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겨드리는 다우선 에임 컨설팅 네임 닥터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 미를 차지한 아름다운 두 남자 이찬원, 진혜성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소통 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을 살죠. 하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 자녀라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해서 만났던 배우자, 어느새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경에도 이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상대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지경에도 이르기도 합니다. 아기 때 사랑스러웠던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지경에도 이르기도 합니다. 대화의 단절은 마음의 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대화가 단절되거나 소통이 안 될 때부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찬원 씨, 진혜성 씨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상대의 표정을 보지 못하게 되다 보니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회적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울증, 불면증,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문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책 중에 책이고 가장 오래된 책인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마음을 잘 지켜라. 명확하시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가장 먼저는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귀를 막고 얘기를 해보시면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든지 저주의 말이 나가든지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마치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내 말을 먼저 들을 것처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상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실 수 없는 내용을 이찬원 씨, 진혜성 씨 이름을 통해서 소통 왕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 세 글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찬원 씨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을 하시면 더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찬원, 96년 11월 1일생입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불렸을 때 나오는 그 소리를 숫자로 코딩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x7102, ox4857. 본인만 가지고 있는 이 주파수가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상대는 107.7을 듣고 싶은데 나는 89.1을 듣고 싶으면 이 소리는 충돌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 이 주파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률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이름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의 첫 글자를 그 사람의 코어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어값에는 사람의 성향이 60%에서 80%가 담겨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명예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이찬원 씨가 싫어하는 것은 내 명예 손상되고 체면 손상되는 것을 아주 싫어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있으면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찬원 씨는 그런 유형보다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에게 자존심 상하게 얘기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면 이찬원 씨는 강하게 저항할 거라는 거죠. 또 이 코어값 7은 칭찬 받는 것도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적질 받는 것과 여러 사람 앞에서 체면 손상 당하는 건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또 이 7은 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나 칼. 쇠는 막 치면 빨리 달궈지고 빨리 식습니다. 이찬원 씨가 술을 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술자리에서 본인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면 술값 계산은 이찬원 씨가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분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찬원 씨 이름의 7과 이 4라는 숫자를 종합해서 보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잔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뱉은 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배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상함을 당하실 수 있는 이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급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찬원 씨에게 주의사항을 드린다면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본인이 약속한 걸 못 지켰을 때 그때는 본인 자신이 가장 괴롭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찬원 씨는 명예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항상 허무함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또 여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만남이 있으면 시절 인연처럼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본인의 마음속에는 많은 연민과 미련이 남아서 속상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찬원 씨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1과 4.8에서 부딪히는 역기능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에게 구설수나 법적 소송이나 억울함에 닥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말을 잘 다스리고 언행을 삼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찬원 씨, 많은 팬들이 찬원 씨를 사랑하고 있고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 모습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정규 앨범 원도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TV에서 찬원 씨가 사회를 보는 모습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찬원 씨가 하는 야구 중계를 보고 옆에 있는 캐스터보다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뛰어난 장점을 잘 발휘하는 모습 항상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찬원 씨 이름에 이 코어값 7은 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에 20대 남성 중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각종 요리와 반찬과 김치까지 담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요리를 잘하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름은 쇠나 칼을 의미해서 마이크나 칼을 잡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찬원 씨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오는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어머니, 아버지와는 순탄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되게 자상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를 롤모델로 그런 가장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내가 잘 됐을 경우에는 두 살 차이 나는 형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찬원 씨가 워낙 적극적으로 잘 챙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이름 속에는 내가 잘 되면 내 형제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원 씨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는지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혜성 씨 성향과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진혜성 씨 이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진혜성, 90년 6월 4일생입니다. 진혜성이란 이름은 아버지께서 진혜의 별이 되라고 해서 별성자를 쓰셔서 지어주신 예명이라고 합니다. 진혜성 씨가 경상도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명은 이상성입니다. 이상성의 주파수를 알아보면 4X1313, 9X8080이라는 주파수를 갖고 진혜성이란 예명의 주파수는 15 4X13, 829X80이라는 주파수를 갖습니다. 진혜성 씨의 타고난 코어 값은 1에 해당되는데 이 이름은 좀 특별한 이름이라서 3의 성향을 가진 1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중심적인 정신지향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혜성 씨가 타고난 이름의 성향부터 알아보자면 이 이름은 천성이 낙천적이고 인생을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할 수 있고요. 예민하고 꼼꼼하고 완벽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겁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이 몰입감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내 느낌이나 촉으로 넘겨짚기를 할 수 있고 의심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덩치도 되게 크신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대범해 보이지만 본인은 되게 소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진혜성 씨의 외모만 보고 이분과의 인간관계를 갖는다면 상대는 상당히 당황하실 수 있고 진혜성 씨도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이 이상성이란 이름은 꼭 안아주고 싶은 외롭고 그리고 외롭고 외로운 이름입니다. 노래 가사로 치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가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순수한 모습이 있는데 얼굴에 희노애락이 다 나타나고 거짓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진혜성 씨의 마음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감이 항상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진혜성 씨가 가진 성향입니다. 진혜성 씨는 본인이 맛을 잘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식과 과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만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찬원 씨는 칭찬해주면은 본인이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진혜성 씨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 표현이 진솔하게 됐을 때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베이스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아주 예민한 이름이라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한 번 맺은 인간관계는 끝까지 가겠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단절이 되거나 상처를 입으면 다시는 그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될 수 있으면 오장육부에서 부딪히는 불용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장점을 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찬원 씨의 이 찬자와 진혜성 씨의 이 진자는 저희 다우서에는 장명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좋은 기회를 아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본명이 아닌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명이 많은 팬들이 불러주기 때문에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예명이 작용하는 힘이 큽니다. 진짜는 어떤 의미를 갖냐? 재물과 명예가 깨지는 이름이라서 내가 최고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진혜성 씨는 트롯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하고 제2의 나훈아라고도 불리고 정통 트롯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진혜성 씨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기에는 이 진짜가 진혜성 씨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진혜성 씨가 워낙 가진 노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 인내심을 더 키우셔서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되시도록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찬원 씨와 진혜성 씨는 앞으로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원 씨는 본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내 배우자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최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배우자는 이왕이면 장녀였으면 좋겠고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가 연애 관계를 할 때 너무 본인의 감정을 빠른 시간 내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본인과 상대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 조절, 말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본인의 마음이 더 풍성해졌을 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20대의 이 절정기를 사회적으로 잘 일구어내고 결혼을 너무 일찍 한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고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한 성숙함 정도가 이르렀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진혜성 씨 이름은 이상적인 이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정신지향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놀이터에서 현실로 꺼내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경제관념이 강한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진혜성 씨를 예뻐해주고 잘 리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름 세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내 부부와의 대화가 소원해졌다. 내 자녀와의 대화가 소원해졌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 좋은지 본인의 이름과 상대의 이름에 대해서 이찬원 씨와 진혜성 씨처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건강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끝까지 건강하게 챙겨드리는 네임닥터가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